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동패고등학교 3학년 임정우고요. 일단 제가 이런 부탁을 받기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대본을 보고 말을 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핵발전과 관련된 원리를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서 배울 수 있었고 환경 동아리 부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서 핵발전에 대해서 더 깊게 사고하면서 이 행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무교로 아무런 종교적 성향이 없고요. 정치에 대해서도 잘은 알지 못하고 핵발전에 대해서도 단점도 부단히 많지만 장점도 있다고는 생각하는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행보에 동참하면서 환경에 대한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엿보면서 종교에 관계없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었고 학교 교과 시간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보가 자연과 인류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를 염원하고 자연과 인류의 건강이 온전히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보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뻤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동패고등학교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신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고3으로서 이러한 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전체 발전소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효율성이 좋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세대는 살아가고 있는 만큼 미래 세대에도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 의무적으로 하는 공부도 공부이지만 이렇게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지 학생으로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다양한 활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리는 것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운동에 학생들의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주체로서 이러한 활동에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발판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더 안전한 평화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